서울 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를 놓고 갈등했던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부터 설득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직접 청주 오송을 경유해 세종시 관문을 빼앗기지 말자는 주장. 기존 노선안에 비해 지장물이 늘어 어떻게 공사를 할지부터 이미 개발된 오송에 IC를 어디다 정해야 할지 숙제가 많습니다. 경주에서 제시한 그 아는 대로 온다면은 그 개발 지역 가운데에 I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노선대 통과되는데 엄청나죠.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불필요한 정쟁 대신 정부와 민자 사업자가 추가 부담을 줄이며 오송을 경유하도록 설득할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동고속도로는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충북도와 청주시의 역할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동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